예, 인천입니다. 지난 포항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뭐 비기긴 했지만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. 잔류왕 본능 꿈틀댑니다. 예, 이에맞서는 광주는 지난 홈 개장 경기에서 수원에게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기분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예요. 이번에 인천전 벼르고 있죠. 예, 양팀 승점을 보시면 6점 차입니다. 인천이 이기면은 3점 차로 좁혀지는 거고 광주 마찬가지로 이기면은 9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 절대 놓칠 수 없죠. 왜냐면 잔류권에 지금 경쟁하고 있는 사이거든요. 예, 인천 252일 만에 팬들과 만납니다. 드디어 K리그가 유관중 경기로 팬들을 찾아뵙습니다. 전체 관람석의 10% 약 2,000명 입장 가능하고요. ESC 캠페인 얼리 심플 클린 영어 발음 좋았어요? 예, 원정팀 핫이슈는 광주가 수비수 아슐마 투퍼가 결정하는데 좀 뼈아픈데요. 작년 K리그2 베스트 수비수에 빛나는 우즈벡 출신의 센터백인데 지난 수원전 경고누적으로 결장을 해요. 아, 좀 좋지 않아요? 외로워도 슬퍼도 스테판 무고사 11경기 3골. 아, 외로워요. 진짜 의존도를 좀 벗겨내야 돼요. 광주 역시 마찬가지고 13경기 6골 2도움의 펠리페 잘하고는 있는데 너무 한 선수에 의존하면 외롭고 슬픈 겁니다. 목말라서 팀 옮겼다. 오반석 전북에서 너무 목말라서 인천으로 왔고 지난 경기에서 9분 예열 마쳤고요. 김창수 선수 마찬가지입니다. 수비 왕국 울산에서 더 많은 출장 기회 잡고 싶어서 광주로 왔고요. 지금 10경기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럿이 있고요. 양팀 포메이션입니다. 잘하는 거 해야죠. 서로 잘하는 거 해야 돼요. 4-5-1대 4-1-4-1로 격돌할 걸로 보이고요. 인천은 항상 수비에서 힘을 준 모양새인데 점차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광주는 뭐 밸런스를 잡아가지만 역시 수비에 기틀을 둔 팀으로 격돌합니다. 올 시즌 맞대결은 2-1로 광주가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. 펠리페와 김정환 선수의 연속골. 인천은 반면 무고사. 아, 진짜 후반 53분이에요. 진짜 경기가 길어졌다는 건데 그만큼 치열했는데 아무튼 2-1로 광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18전 5승 11무 2패 인천이 조금 앞서가고요. 양팀 무승부가 많아요. 무승부 최근 10경기만 봐도 무승부가 많아요. 수비적으로 나오면 무승부가 될 수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 각종 피드백 감사합니다. 파워축구!